유방이 저릿하고 아픈 이유와 자연치료법. 유방이 저릿하고 아픈 이유는 여러 가지다. 심각한 병인지는 진단을 받아봐야 하지만 호르몬, 성장 또는 알레르기와 관련한 유방 통증일 수도 있다. 불편함을 나아지게 하는 약용 식물을 이용한 부작용 없는 자연치료법을 알아보자. 유방이 저릿하고 아픈 이유 근육통. 유방에 저릿하고 아픈 증상은 대체로 어린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가슴 근육통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슴 운동을 많이 한 날이면 근육통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 여성은 유방이 자라면서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운동으로 비롯한 가슴 근육통이라고 진단받았다면 마그네슘 강장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다. 알레르기. 세제나 데오드런트, 피부 제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다. 화학 제품은 천연 제품이나 민감한 피부용 제품들로 대체하고 무알코올 제품을 써보자. 그래도 통증이 가시지 않으면 알로에 겔로 증상을 완화한다. 건조한 피부. 건조함은 여러 가지 피부 증상을 악화할 수 있으니 유두의 식물성 기름, 수분 크림, 쉐어 버터와 같은 제품으로 보습을 하자. 되도록 천연 성분을 이용한 제품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최대한 줄이자. 생리전. 생리전에 항상 유방 통증을 느낀다면 호르몬 문제다. 산부인과에서 증세에 알맞은 처방을 받는다. 이외에 자연치료법을 써보고 싶다면 달맞이꽃, 진액, 체스베리, 당귀속, 페루산 인삼이나 깨꽃 셀비어가 든 제품을 쓴다. 임신. 임신하면 먼저 유방이 불편하다. 수유를 위해 유방의 혈액량이 늘고 유두가 아프다. 차츰 적응하겠지만 열과 통증이 심하면 마리골드 꽃액 연고를 바르고 찬찜질을 한다. 유선염. 수유 시 유방의 통증을 느낀다면 유선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유선염은 유방 조직 감염으로 열이나 피로 증상을 보인다. 유선염이라면 매일 유두에 백리향 추출물 연고를 솜으로 바르고 건조한다. 또한 비타민C나 프로폴리스 함유 영양제 섭취도 좋은 방법이다. 유방암 예방. 유방 통증이 이유 없이 지속적이면 의사의 진찰을 받아 유방암이 있는지 확인한다. 집에서 혼자 유방암 검사를 해볼 수 있다. 거울 앞에 서서 유방 전체를 하나씩 손으로 원을 그리며 깊이 느껴본다. 겨드랑이 아래도 잊지 말고 검사한다. 비정상적인 덩어리나 의심스러운 것이 느껴진다면 의사를 바로 찾아간다. 또한 유두에서 피 같은 빨간 액체나 노란 액체가 분비된다면 유방암일 가능성이 있다.